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전격적으로 일본과의 정보협정, 즉 지소미아를 파기했는데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옳은 판단이었는지 논란이 뜨겁고 미국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이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동맹의 핵심 고리로 생각해왔는데 한국이 그 고리를 끊어버린 데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모양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이해한다고 한 적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외교적으로 동맹국 사이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먼저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미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며 강한 우려와 실망이란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임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스터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이 빨리 이견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원론적인 논평을 냈다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후속 논평을 내놨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정경두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결정에 놀랐다면서 미국의 안보 협력의 위험도가 극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